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함께 살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끼리 살아도 마음의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더라도 그것을 절대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가족을 통해서 받은 상처든, 교우들을 통해서 받은 상처든, 옛날에 받은 상처든,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품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행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이 믿음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상처가 생긴 사람은 뚜렷하게 믿음의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상처에서 완전히 놓임을 받고 그리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도은미 사모님이라고 코스타의 유명한 강사님 계신데 이분이 내적 치유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근데 한 번은 코스타 집회 때 청년들에게 묻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내가 한번 이야기하는 것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라. 그런 게 마음에 있는지, 첫째는 소외감이 있는가. 우리 MK들 오늘 영상에도 나온 것처럼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는 이렇게 소외감이 있는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 열등감이 있는가? 또 하나는 쉽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또 하나는 좌절감이 있는가? 또 하나는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다섯 가지를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중에 세 가지 이상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보라. 유학생은 사실 혜택 받은 사람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유학을 갈수 있다는 것은 아무리 지금이 유학을 자유롭게 갈수 있는 시절이라 하더라도 정말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유학생들이 모인 코스타에서 박사들이 많고 포스닥 과정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손을 드는지, 이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 이상이 마음에 있는 사람, 소외감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쉽게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좌절감이 있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이 중에 세 가지 이상이 있는 사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길까?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안 믿는 사람 같은. 왜 그렇죠?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왜 나는 믿음이 안 생기지요?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해결하지 않고 품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마음으로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이건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마음의 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도 다 아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끔찍한 죽음을 당하실 것을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말은 예수님의 마음이 평안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이 되어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말할 수 없는 두려운 상황에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내 마음을 완전히 난도질하는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우리가 마음의 상처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사셨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만 아니십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으시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거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부를 때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부르짖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이 모든 일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의 역사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너무나 놀라운 그런 현장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분명히 같이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데 실제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은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세요.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은 건 아닌데 주님의 역사는 너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거기에 믿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늘 자주 다니시던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버나움이고 하나는 나사렛이에요.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마을의 역사가 달랐어요. 요즘으로 보면은 뭐 한 30km면 너무 가까운 곳이죠. 늘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의 역사가 놀랍게 많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적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납니다. 그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달아내려서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된 일, 혈루병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은 기적들, 야이로의 딸이 다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들, 베드로가, 야고보가, 요한이 다 그 가버나움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은 주님은 거기서 거의 기적을 행하지 못하셨어요. 그 이유는 믿음이 달랐던 거예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여전히 있고 그 누이들도 같이 있고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어릴 때 다 보고 자랐던 그 동네 사람들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하고 나사렛 사람하고 믿음이 달랐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안타까워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일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이 그 점을 궁금하시면 우리 교회 처음 새가족 양육교재를 보시면 구단원에 보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너무 분명하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으로 확인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도 내가 그 주님을 실제로 안 믿으면 주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데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계속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가버나움 사람이 있고 나사렛 사람이 여기 다 앉아 있어요. 여러분이 가버나움 사람인지 나사렛 사람인지 제가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네. 오늘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이 내게 너무나 놀랍게 역사할 것 같아요.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실 것 같고 오늘 내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 같고 오늘 내게 주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믿어져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간절하고 갈망해요. 그래서
설교할 때 이렇게 오기보다는 먼저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이거 가버나움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령 집회 오시긴 오셨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해 아래 무슨 선한 게 또 있겠어? 지난주도 그랬고 다음 주도 그럴 거고 그저 오늘도 그저 갈 데도 없고 너무 밖에 무덥기도 하고 그저 그냥 습관에 따라서 어떻게 오다 보니까 여기 온 거지 뭐, 그죠? 이런 분도 있다니까요. 지금 손들어 보라고는 안 하겠어요. 그건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정말 오늘은 역사하실 거다 그렇게 마음에 믿어지는 분이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신 분이 있습니다. 금요 성령집회 때 참 개근상 받으신 분도 그 귀한긴 하지만 전혀 믿음이 없이 오신 분도 있다니까요. 똑같은 때에 똑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가버나움 사람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사렛 사람처럼 무슨 선한 게 또 있겠는가 생각하는 분도 있다니까요. 믿음의 차이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의 차이를 가져오는데 바로 그 믿음의 차이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상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보려고 노력을 해서 믿음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믿어지는 거. 이건 뭐든 논리로 설명이 안 돼요.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지는데 또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지는데.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여러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로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졌어요.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을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어지는 역사.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믿음에 대한 놀라운 체험을 하고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역사하려고 하셔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기가 어려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붙잡고 정말 바보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은혜는 엄청나고 큰데 내가 언제까지나 사람에게 받은 상처에 연연해서 억울하다고 너무 밉다고 견딜 수가 없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잃어버리냐 말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믿음은 역사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막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보면 표시가 납니다. 교회 안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이루어내요. 똑같은 일을 맡겨도 사람이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경, 여건, 조건에 계속 눌립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무슨 선교 회장을 맡겨도 또는 뭐 교회 학교를 맡겨도 성가대를 맡겨도 뭐 교구를 맡아도 속회를 맡아도 교회 무슨 안내 하나를 이렇게 맡겨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역사가 안 나타나요.
계속 힘들고 어렵고 못하는 조건들만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맡겨도 결국 이걸 이루어내요. 그거 참 신기한 일이죠.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일에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직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는 진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나? 내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폭풍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시련이 오고 폭풍이 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맥없이 쓰러져 버립니다. 누가 흘겨보기만 해도 시험에 든다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폭풍이 밀려오는 시험을 만나도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본래 시몬이라. 그런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반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 베드로에게 그 이름을 주신 이유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라. 교회는 마귀가 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모든 세력은 다 무너졌는데 교회는 여전히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으시는 믿음이 생기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진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정말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그걸 알고 싶다면 하나님 말고 의지하던 거 다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상상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다 없어졌어요. 나 혼자 남았어요. 여러분 안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없어졌어요. 괜찮겠어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없어졌어요. 나 혼자 남았어요. 지난번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여기에서 간증을 하셨는데 북한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북한에 억류됐습니다. 가족하고 연결 다 끊어지고 북한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때 2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 그가 겪었던 일이 책으로 쓰여졌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만약에 내가 케네스 배 선교사와 같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에게 주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폭풍이 몰려왔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억류가 됐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고문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빼앗겼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갑자기 욥과 같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으시겠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무너져버립니다. 저는 군목훈련 받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원치 않게 군인병원에 그냥 입원, 강제 입원이 된 거죠. 수술을 받아야 되니까. 같이 훈련받던 저희 동기 목사님들도 다 이제 연락이 끊기고 집에 연락도 다 끊기고 그냥 혼자서 정말 군인병원 수술실에 들어가고 그리고 수술받고 군인병원에 꼼짝없이 갇힌 거죠.
그때가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군목 제대로 인관을 못하고 이제 다리는 절면서 목발을 짚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제가 섬길 교회가 없어요. 이 교회를 찾아가도 저에게 사역을 하라고 허락하지 않고 저 교회를 찾아가도 저에게 허락하지 않고 3개월 동안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만 해야 되는 꼼짝없이 그때도 갇힌 거였어요. 저의 삶에 정말 폭풍 같은 것이 몰아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그때 겪었던 제 마음의 어려움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다, 더 못 견디겠다고 생각되는 폭풍이 몰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을 절대로 작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를 나오니까 믿음이죠. 네. 믿음 없이는 어떻게 교회를 나왔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나오는 믿음은 있는데 폭풍을 못 견디는 믿음이 있어요. 스스로 자기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믿음은 폭풍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에요. 바람이 불고 그리고 지진이 나고 풍파가 일어나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바로 그와 같은 믿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확신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 결정하고 무슨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폭풍이 옵니다. 그때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다 무너져요. 결국은 믿음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견뎌내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다, 이런 확신이 없이 결혼한 사람은요 반드시 헤어지는 위기를 만납니다. 폭풍이 몰아옵니다. 결혼 생활에 폭풍이 몰아와요. 그때 결혼을 하기 전에 확신이 없었던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닌가 봐, 이렇게 돼요. 미스킴이었나 봐, 미스터리였나 봐, 이렇게 이상한 힘, 한번 그렇게 마음이 요동함이 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사람이 맞다, 이 사람하고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하셨다, 이런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러면 결혼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확신이 그 고비를 넘어가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맺어주신 사이인데,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벌써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기도가 가는 거죠. 목사님, 저는 결혼할 때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죠? 이미 결혼은 했고 이렇게 오래 살고 있는데. 정말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그분이 그분이에요. 네. 여러분 집에 가서 결혼식 사진을 펼쳐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아직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결혼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맺어주신 거죠. 다시는 이 문제 때문에 흔들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극복 안 될 부부싸움 없어요. 내 믿음이 무너지니까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닌가 봐,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 다음에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확신이 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얼마든지 극복해 나갑니다. 기다릴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러면 해결 안 될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하든지 직장에 취직을 하든지 가게를 내든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확신을 얻어야 돼요. 제가 선한목자교회 부임에 올 때 그때가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목회를 참 재미있게 잘 하고 있었어요. 교회는 참 부흥되고 있고 참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의 증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한목자교회에서 청빙이 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때 하나님이 선한목자교회로 가라고 하신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항상 어디서 이렇게 오라고 할 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좀 더 좋은 곳에서 올 때 마음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목사에게도 좀 더 좋은 임지가 있더라고요. 교인이 좀 더 많다든지 교회가 좀 더 크다든지 그러면 유혹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더 좋은 뭐 더 큰 교회 그래서 가는 거는 아니라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다 거절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려운 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돌짝바 사명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서울 장천교회 부흥회 인도하러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받아내신 기도가 하나님 돌짝바 사명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 좀 더 좋은 곳이 저의 선망의 대상이에요. 좀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 목사도 좀 더 좋은 교회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인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좋은 곳만 찾아다닌 목사가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더라고. 돌짝밭을 가른 그런 목회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 기도가 꼼짝없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했는데 그렇지만 제 아내와 또 주변 사람들과 확인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어려운 곳에 간다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내가 안산광림교회에서 선한목자교회로 이렇게 임지를 옮기는 것이 잘못된 길인가? 힘든 길인가? 잘못된 길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겠더라. 힘든 길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만약에 여기가 더 크고 더 좋은 교회였다면 아마 갈등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내가 더 큰 교회 가기 위해서 내가 교인들을 버리고 떠나야 되나? 그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마음의 가책을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어려운 곳이고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긴 하지만 잘못된 길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고는 그러면 여기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부임에 온 거거든요.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명확하게 제가 여기로 와야 될 이유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왔어요. 와봤더니 모든 것이 너무 좋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생각처럼 어려운 게 꽤 되더라고요. 정말 상상이 안 되는 문제들을 제 눈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흔들림이 없었던 이유는 오는 과정에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길을 가는 거지만 잘못된 길을 가는 건 아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고 또 극복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때때로는 정말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순간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 예배당을 다 완공을 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방법은 길 하나밖에 없어요. 융자를 받아서 건축비 융자를 받아서 예배당 완공하는 길밖에 없어요. 교인이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이 건축은 해야 될 일은 엄청나게 많고 부채도 또 여전히 많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물론 돈을 많이 은행에서 빌려서 예배당을 짓는 일이 잘한 거냐 못하는 거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논란은 사치스러운 것이에요. 이미 예배당 공사는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고 이제 만약에 이걸 다 완공을 못 해내면 이건 불복 업물이 되는 거예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이런 형편인데도 은행에서 융자를 해줄 수 있겠느냐 하는. 근데 참 기적같이 융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공사는 끝났어요. 그렇지만 빚은 엄청나게 졌죠. 그때 정말 폭풍이 부는 것 같은 어려움이 왔어요. 이자 갚아가는 일, 이 교회가 정말 존립이 될까? 이거 결국 끝나는 거구나. 우리 교회 이제 부채 문제 때문에 부도가 나는구나. 그런 순간이 여러 번 왔어요. 근데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예배당을 완공시키고 그리고 이 예배당이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고비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야. 우리가 무슨 잘못됐던 길을 간 것도 아니고 욕심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정확한 이끌림을 받은 것이야. 그래서 저는 참 이 교회 부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정말 심장에 쇼크가 올 정도로 힘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극적으로 놀라운 믿음을 주셨어요. 이 교회 부채는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기적과 같은 거예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채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 기도했으니 주님이 이루어 주셨다. 마음이 믿어지고 나니까 비로소 교회 부채만은 무거운 짐에서 벗어났어요. 지난 한 10년 가까이를 행복하게 목회했어요. 빚 하나도 없어요. 다 갚아주셨으니까. 그런 믿음으로 했어요. 오직 하나, 주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자. 주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자. 주님이 다 갚아주셨으니까. 그러면 주님이 실제로 남아있는 빚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직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 목회를 해온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셔서 저희 교회 안에 역사하셨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고백해요. 그런데 교우들 중에는 이게 안 믿어지시는 분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빚이 갚아진 거예요? 안 갚아진 거예요? 안 믿어지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빚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아니고 빚 때문에 걱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아, 빚은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갚아야 될 빚이 한 137억 정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빚이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걱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차이예요. 걱정이 되는 사람은 갚아졌다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고 안 걱정이 안 돼요. 빚은 있지만 걱정은 안 돼요. 갚아졌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교우들도 같은 믿음이 있기를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 2월 첫째 주에 우리 또 건축원금 합니다. 해마다 해요, 해마다. 그날이 다가오는 게 기쁘세요? 아니면 부담되세요? 그 부담되면은 우리 교회 못합니다, 지금. 해마다 건축원금 해요. 그런데 내년에 2월에 또 건축원금 할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부담이 돼요. 또 어떻게 하나?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안 해도 된다고 해라. 부담이 되는 사람은 안 해도 된다고 해라. 헌금이 부담스러운 사람, 힘든 사람은 안 해도 된다. 기쁜 사람이 있다. 헌금이 기쁜 사람이 있다. 그 사람 헌금만 받으라. 그래서 2009년부터 건축헌금 광고합니다. 우리 교회 부채 얼마인지 다 광고합니다. 그리고 헌금이 기쁜 사람만 헌금하십시오. 그렇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내년 건축헌금 하겠지만 부담 갖지 마세요. 그건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아요. 교회 이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내가 헌금하는 게 기쁜 사람, 하나님이 기쁨으로 주시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능히 다 책임지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당을 다 우리가 부채가 해결되고 날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솔직히 저도 생각합니다. 헌금이 기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제정신 아닌 사람 외에는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점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 그런 사람들이나 헌금이 기쁘죠. 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이 믿음을 부으시는 사람이에요. 그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헌금이 기뻐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신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돈 아닙니다. 우리 교회 건축 부채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돈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품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도무지 믿어지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돈 때문에 고생 많이 한 사람, 가난은 아주 무서워요. 가난은 아주 어릴 때 너무 지긋지긋하게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가난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믿음을 쓰시려고 해도 그 상처 때문에 믿음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고생해 본 사람 상처가 생깁니다. 돈 때문에 한이 맺히는 거죠. 근데 그 상처가 하나님이 그를 믿음으로 일으킬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던 마음의 상처,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 속에 마음의 상처가 생기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나에게 세우시려고 할 때 그 상처 때문에 믿음이 서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세우시기 전에 상처를 치료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북경 코스타에 갔을 때 어느 자매 이야기를 드렸죠. 북경 유학까지 박사 과정 중에 있는 자매가 갑자기 하나님이 아버지를 용서를 구하라. 아버지 미워했던 것. 아버지를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라. 그런데 사정을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어려서 엄마가 있는데도 새 엄마를 데리고 와서 엄마를 내어 쫓고 엄마는 1년 만에 세상 떠나고 그 새 엄마 밑에서 자라야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아버지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매에게 아버지 미워했던 거 가서 회개하고 아버지 사랑한다고 말을 하라.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갑자기 그 자매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어요. 이제 결혼을 하게 될 거라. 이제 정말 결혼하는 어떤 형제를 만나게 될 것이라. 서로 사랑을 하게 되겠고 그리고 결혼을 약속하겠는데 문제는 이 자매의 마음속에 아버지한테 상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형제를 믿음으로 받아주지를 못해. 또 배신하지 않겠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또 자기를 버리지 않을까. 그 형제는 이게 무슨 죄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의심하고 마음을 열어주지 못하는 이것이 이 자매가 가지고 있는 정말 무서운 고통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부부생활, 천국 같은 부부생활을 주시고 싶어도 못하신단 말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걸 먼저 해결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와 하고 맺어졌던 아픔과 상처를 먼저 풀으라.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싶으신데 그렇게 살게 하고 싶으신데 왜 내게 그런 믿음이 안 생길까? 여러분 속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상처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믿음은 인내하게 해줍니다. 이 인내가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인내가 이렇게 좋은 건가? 아마 여러분들도 인내가 이렇게 좋은 건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생겨도 기쁘게 생각할 정도로. 왜? 인내를 길르니까, 인내를.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하나 유익함은 그 맷집이 생기는 거죠, 맷집이. 그죠? 매도 많이 맞아본 사람이 맷집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인내가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목회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끝까지 인내하는 힘을 저에게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해온 거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눈이 뜨인 것이 제 안에 계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언제부터 했냐면 처음 목회 시작할 때부터 했더라고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교인을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에 목사님 설교 동영상을 유튜브로 이렇게 늘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은 언제나 그 이야기를 하시네요. 주님을, 제가 그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는 줄은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은 늘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이런 꾸준함. 그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떻게 잘못 해석하면 그거밖에 할 이야기가 없냐? 이렇게도 생각들죠. 저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그 눈이 뜨이기를. 그러면 더 이상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없을 것 같았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저는 정말 귀에, 교인들의 귀에 못이 박도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때는 교인들이 지겨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 복음을 전했어요.
왜? 말씀은 들었다고 그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 그 말씀을 그대로 자기가 받아들이고 자기 입으로도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과정은 굉장한 시간이 걸려요. 목회를 하면서도 아, 꾸준함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이 결국은 역사를 이룰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이 있네요. 그 사이에는 수많은 풍파가 지나갑니다. 영서일기 쓰는 것, 온 교우들과 함께 쓰기 시작한 게 이제 6년째 갑니다. 6년째예요. 제가 우리 교우들의 얼굴과 반응을 이렇게 보지요. 다 좋아하기만 아니더라고요. 힘들어도 하시고, 어떤 때는 뭐 도망가시려고도 하시고, 그런데도 아, 이건 정말 교우들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옵니다. 풍파도 여러 번 지나가요. 중요한 것은 확신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그것은 반드시 주님이 이루실 일이야. 이런 확신이 있으면 끝까지 가요. 그리고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끝까지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신 그 길에 조금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삶을 사는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왔습니다.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놀란 거죠. 주님을 따라다니면 뭘 먹을 게 있을까 해서 예수님께로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몰려드는 걸 보시고 마음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주님과 하나됨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한테 먹으라고 할 수 있냐? 어떻게 자기 피를 마시라고 할 수 있냐? 그래서 사람들이 쫙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떤 때는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돼? 이런 마음의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제자들도 그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그러냐? 어떻게 자기 피를 마시라고 하냐? 그냥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몇 번만 더 해주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데도 예수님은 계속 그 이야기만 하시나? 그때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릴까? 그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아는 것이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분명치 않으면 결국은 주님을 따라가던 어느 순간에 그만 여러분도 그냥 바람에 휩쓸려서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 정말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있을 수 있는 복음,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욥에게 닥친 고난이 와도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면 내가 끝까지 예수를 믿지만 내게 만약에 풍파와 시련이 온다고 한다면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진짜 영생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우리 주님이 이제 여러분을 이끌고 진짜 사는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때 어떤 때는 세상 거 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고난의 길을 가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지금은 고통이 오고, 지금은 시련이 오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내가 다 잃어버린 것 같고,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대구 서현교회, 대구에 가면 서현교회라고 있는데, 한국 최초로 화강석으로 예배당을 지은, 그 건축할 때 당시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건축해 낸 건축위원장이신 분이 정규만 장로님입니다. 이분은 한의사예요. 대구 약정골목에서 한의원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가 33살에 장로가 됐습니다. 1944년 해방 전에.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분은 아주 믿음이 견고하신 분은 아니었어요.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는 그 천변에 나가서 강에 가서 고기 잡아 매운탕 해먹고 이러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매운탕을 끓이는데 조그만 큰아들, 아들이 그 매운탕 그릇이 그 아들 쪽으로 쏟아져가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강에 가서 매운탕 끓여 먹다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 장로님이 얼마나 마음이 달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부터는 평생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나흘 만에 죽었어요. 아내 김영숙 권사님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 아들 죽은 것도 힘들지만 남편 장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우리 아들 살려주면 내가 평생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겠다고. 근데 아들 죽었어요. 우리 남편의 믿음 다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데 이 정규만 장로님이 하나님이 내 아들을 영원히 살려주셨다고 그 상황을 그렇게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참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영원히 살려주셨다. 내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분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가 성수주의라고 십일조하고 그리고 예배당을 지어야 될 때 그가 그 예배당 건축을 혼자서 다 감당할 정도로 하나님이 얼마나 약국이 잘 되게 하셨는지 그 예배당 건축 거의 모든 비용을 다 이분이 다 감당했어요. 예배당은 지어졌어요.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예배당. 그런데 문제는 이제 완공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장로님이 완공 예배를 드리지 말자는 거예요. 왜? 완공 예배 때 공로패를 줘야 될까요? 공로패를 줄까 봐. 당연히 그 장로님이 다 지은 거니까 공로패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는데 내가 공로패 받아서는 안 되지. 교회에서는 완공 예배 드리자. 장로님은 반대하고. 그때부터 장로님은 기도 제목이 빨리 죽게 해달라는, 완공 예배 드리기 전에 죽게 해달라고. 결국은 완공 예배를 못 드렸어요. 장로님 돌아가실 때까지. 장로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완공 예배를 드렸어요. 돌아가신 분에게 공로패를 드렸어요. 그분은 예배당만 그렇게 지은 게 아니고 그 교인들 중에서 정말 가난한 분들 찾아가서 헌금을 드렸어요. 헌금을. 이것으로 당신이 먹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라. 당신이 헌금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 예배 때 헌금할 거 없이 정말 할 게 없으니까 그런 사정이 있는 분들 찾아가서 그렇게 섬겼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당 지을 때 건축 헌금을 이렇게 하게 되는, 우리가 지금 매년 하고 있는데 그 유래가 그 장로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교인이 헌금을 해서 예배당을 짓는 이런 사례가 그 교회에서 일어난 거죠.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생길 만한 일이죠. 아들이 화상을 입고 죽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도 응답 안 해주셨다고 할 만도 하지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아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되질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내가 살아보자. 그리고 그렇게 엄청난 삶을 살게 됐던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은 결국은 믿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예배당을 짓게 하신 믿음,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 바라보라고 한 거 아니라고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겨우 예배당 하나 짓고 마는 겁니까? 이건 우리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 예배당 건축은 우리를 훈련시킨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진짜 하시려는 일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잖아요. 새벽 기도하고 밤 10시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뭔가 하고 싶으신 게 있어요.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시련이 오고 풍파가 올 때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거 오늘 해결 받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게 풍파도 어떤 폭풍도 닥쳐와도 내가 넘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제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그 삶을 제가 살게 주십시오. 제가 평생 사는데 모래 위에다가 5층짜리 겉으로만 멋있는 건물 짓다가 풍파 한번 오면 다 무너지는, 주님 저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단층밖에 짓지 못했어도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풍파가 와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제가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저에게 폭풍을 이길 믿음을 주십시오. 또 하나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말씀, 영생의 복음 위에 내가 굳게 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폭풍보다도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합시다.